4번에 5번 문제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제 5번은 문제가 잔돈을 거슬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 한다. 입력받은 그 서름돈을 최소 개수로 5만 원, 만 원, 5천 원, 천 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단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출력 형식은 숫자와 뉴라인으로만 출력을 하고 인풋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 인풋은 스캔F로 이제 받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인풋이 189,860이라면 아웃풋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소스 코드를 제출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고 이 정답과 같은지를 검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틀리면 잘안 돌아가요. 우선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먼저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실습 문제 3에 5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산자를 다양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좀 달리 문제를 풀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주석을 달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있어요. 자, 실습 과제 4번에 그죠? 5번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잔돈을 거슬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원, 만 원, 5천 원, 1,0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카피라이터를 꼭 해야 된다, 그죠? 2020 학번 1, 2, 3, 4 홍길동 이렇게 이 내용을 항상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내가 짜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과정으로 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제 스캔F로 표준 입력으로 값을 받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인테자 money라고 하나 하고 스캔F에서 퍼센트 %d에 ampersand 하고 money 이렇게 하면 돈을 하나 입력을 받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5만 원권 하면 물론 지난 문제는 5만 원권은 없었고 만 원권이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동일하게 되니까. 자, 그럼 내가 어떤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5만 원짜리로 몇 개냐? 그럼 당연히 머니에다가 5만 원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몇 장이냐, 그죠? 그래서 이걸 printf 해가지고 %d newline 하고 머니에 5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5만 원짜리 찍혀. 나머지 5만 원하고 남는 돈은 뭔가 하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테자 캐시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캐시는 머니 나누기 5만 원 하고, 다시 머니는 빼기는, 머니에다가 캐시 곱하기 5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다음에 얘가 캐시죠.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제 입력받은 머니가 있으면 여기서 5만으로 나누면 5만원짜리가 몇 장인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머니에서 5만원짜리 몇 개, 하면 얘가 이제 5만원짜리 금액이 될 텐데, 이걸 빼주면 남는 돈이 나온다. 그래서 5만원짜리 먼저 찍고, 얘가 지금 이제 5만원짜리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를 가지고, 그 다음 똑같이 하면 된다. 계속 반복해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머니를, 캐시 5만원짜리 했으니까, 5만원짜리를 했을 때에 5만원짜리가 몇 장이고, 그 남는 것은 뭔가 하면, 머니에다가, 원래 있는 머니에다가, 5만원으로 나머지를, 나눠서 할때 나머지, 이게 이제, 나머지 금액이죠. 얘를 이제 머니에 넣으면 계속 반복해서 쓸수 있죠. 그런데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하면 5만 원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뭐 뒤에 놔둬도 되고 앞에서 되고 어쨌든 이게 하나의 묶음이다. 그죠? 5만 원짜리에 대해서. 이제 요것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캐시를 다시 또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캐시를 5만원으로 나눠 가지고 출력만 하고 다시 캐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컴팩트하게 우리가 짤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걸 딱 해서 그 다음에는 만원, 만원, 만원. 이게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천원, 만원이고 이거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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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000원, 다음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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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00원, 100원, 500원, 100원이라고 해서 동시에 500원, 500원, 100원, 100원. 그 다음에 50원, 10원. 그리고 이것도 모두 복사해가지고 50원, 50원, 10원, 10원, 10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입력이 178만 9,860. 하면 35, 31, 41, 311.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다시 우리가 메인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22만 2,222 하면 4202022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건 뭐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좀더 자료 구조를 딴걸더 배우고 좀더 이제 프로그램 스킬이 좋아지면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어떤 한 학생이 코드가 뭐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번 테스트는 통과되는데 2, 3번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에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학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코드 자체가 사실은 이제 조금 잘못 짜져 있어서 그렇더라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어떻게 짰나 하면 변수는 어차피 다르게 이름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캐시라고 하고 먼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수업하고 그냥 거의 동영상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 것 같아요. 5만 이렇게 하고 차지가 아니지. 이제 여러분 하면 체인지를 잘못 쓴 거 아닌가? 잔돈. 그다음에 캐시해서 이제 프린트해서 찍어요. 프린트 F 해가지고 %D new line 하고 캐시 찍었어요. 캐시. 그다음에 차지 퍼센테이지는 캐시 곱하기 5만 이렇게 했어요. 차지가 아니고 이제 여기 차지라고 했으니까 차지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짰는지는 이 코드를 본인이 짠 학생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캐시 차지는 차지 5만 찍고 그 다음에 차지는 캐시 곱하기 5만을 모드를 취하고 차지 나누기 만 이렇게 했어요. 프린트 F 해가지고 캐시 자, 그래서 이거는 다 테스트할 때는 이걸 다 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 보면 자, 캐시가 차지가 얼마 들어갔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프린트F를 찍어줘요. 근데 여기다가 디버그 난 지금 디버그용이야 이렇게 차지를 찍어요. 여기다가 차지는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캐시를 그대로 찍으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차지를 또 찍어. 그 다음에 캐시는 찍으니까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원래 입력으로 들어갔던 것이 1789860 이렇게 하면 35 그 다음에 4가 찍혀야 되는데 3이 찍혔다.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테스트 데이터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지에 5만을 나눈 걸 캐시로 두고 캐시에다가 5만은 곱해가지고 다시 모드를 취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게 원래는 빼기예요, 빼기. 원래 우리 지난번에 문제에서는 그래서 1789860 이제 1789 아니고 1798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테스트할 때는
이 스캔F를 잠시 숨겨놓고 charge를 원래 입력을 준 거. 179만 8천 9만 8천 960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354 항상 지키죠. 근데 원래 인풋이 디버거가 22222 이렇게 하면 42잘 지킨다 그죠? 자, 근데 이거를 퍼센테지로 바꾸면 이큰 거에 대한 걸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게 차지가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캐시에다가 5000을 한 것으로 나누면 큰 것으로 나누면 나머지 나눴을 때 나머지 나눴을 때 나머지 나머지가 그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문제를 풀었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원래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00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그다음에 5,0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여러분 이제 출력을 중간에 해볼 때 이런 식으로 프린트 앱을 이용해 가지고 그 변수를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출력을 하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 자, 그런데 이게 2번, 3번 테스트 케이스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캐시가 0이면 만약에 이건 이제 4, 2, 그다음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5만은 1000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5만은 만원, 만원, 그 다음에 5000원 이렇게 해야 되죠. 실행시켜 보면 0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를 캐시 곱하기 여기도 캐시 곱하기 이렇게 하면 계속해 나가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420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죠? 요 캐시가 0인데 여기다가 5천에 1,000원 이렇게 하면 이때 이 캐시가 바로 앞에서 캐시가 0으로 출력됐기 때문에 요 캐시에 0이 들어가서 0으로 나누게 되죠. 0으로. 그러면 얘가 아마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래서 제대로
이 코드를 submission 했을 때 이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중간에 0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우연찮게도 원래 처음 이 문제 있는 이 값은 중간에 이런 제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쭉 흘러가던 것이 중간에 이제 0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가 작동이 안 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직접 찍어보면 되는데 찍어보면서 그래서 이 캐시 곱하기 500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이 되어버리죠. 캐시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원래 코드 자체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죠? 원래는 여러분이 아마 빼기로 해야지 원래 이 문제가 지난번 네, 그렇게 풀었죠. 그런데 이제 이 빼는 것보다는 동일한 것을 값을 5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charge라고 하는 데서 5만원으로 나누면 5만원짜리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5만원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또 이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런 코드로 짜야지만 작동이 제대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실습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